오늘은 제가 온일에서 옷을 이렇게 보냈거든요. 또 이쁜 것도 받고 입고 나와서 한강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놀아보려고 해요. 원래는 봄에 자주 오는데 가을에 오는 건 또 새롭네요. 그리고 오늘 저랑 같이 한강 데이트를 하는 거야. 기대가 된다. 근데 여기에 또 한강에 먹거리랑 돗자리랑 텐트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길거리 음식을 좀 챙겨가지고 와서 먹을 거야. 물론 맥주도. 자전거 잘 타시나요? 자전거 그 2인용 자전거 있잖아요. 예. 제 다리가 길어서 뒤에 타가지고 앞에 페달 밟고 묻지다. 내가 한강을 남자친구랑 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네. 아 근데 내가 지갑을 두고 와서 현금. 그녀가 돈을 쟁취하는 지갑 방법. 들고 다시 서울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 아 진짜요? 네. 아 예 여기. 아 뒤에. 예. 아 고야드를 쓰시네요. 아 그 지갑 안에 현금 쓰시면 됩니다. 오. 오. 뻔뻔하다. 저 통닭 하나 주세요.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여기요. 통닭 사장님이 좀 특이하시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당황스럽다. 괴물도 하나 있다. 우리나라도 가니까 예. 아주 괴물 같은 사람. 저 여기 오면은 바로 옆에 이렇게 또 술도 먹을 수 있어요. 낮술 하신다고요? 네, 이거는 음료수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지금 약간 너무 더워가지고 상쾌한 걸 먹고 싶으니까 네. 저 피치 크러쉬 하나만 주세요. 그 제 돈인데 하나만 시키세요? 제 건 안 시키고. 아 맞다 맞다. 뭐 드시면 주세요. 같은 걸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두 개 네. 주세요. 억지로 네. 피리거까지 주문했다. 이거 알아요? 그게 뭐예요? 알코올은 말수기를 춤추게 한다. 헤이마. 웬년이 된 야유라이 된 유일덤덤이 된. 갑자기 술 드실 생각에 혈색이 도시. 아니죠 얼굴이. 아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제 마지막 이제 한강에 제일 중요한 네. 텐트를 빌리러 갈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때는 저 혼자 왔었거든요. 혼자 강아지 두 마리 데리고 다음에는 남자친구랑 와야지 하고서 존버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갔네요. 지금 남자친구 있나요? 있겠나요? 사귀해 주신다고 일로 가라 그래서 통정을 위한 밑밥. 그 세트로 하면은 얼마일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세트로 이런 거 하시거든요. 네 좋아요. 저 이 세트로 주세요. 네. 네. 얼마예요? 아, 저 만 원인데. 네. 싸게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통했다. 오케이 아,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예. 이게 바로 미인 방역. 놀랍다. 미인 미인 박명은 빨리 죽는 게 미인. 아. 예. 나 촬영도 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먹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아 이쪽 여기 그늘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오 크네. 티슈 찌킨 찌킨. 짠. 아 원래는 텐트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어쩌고 해가지고 텐트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람도 그렇게 세게 불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배고프니까 통닭을 먼저 좀 찢어볼게요. 으뜨 흐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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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뜨. 좀 이건 식으면 뜯어먹는 걸로. 맛있겠다. 야외에서 먹으니 더 꿀맛이다. 나오니까 좋다. 약간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기분. 아 그리고 아주 작게 만드는 거지만 너희들을 위한 랩을 만들고 있어. 거의 막 시작한 단계지만 기대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재밌는 친구들이 많더만. 질문 보내준 찐따들 고맙다. Q&A 시간이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방송할 때 보면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나요? 곰 알쑥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저도 원래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살짝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서비스 너무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 병신 다 막 아 다 족 자기 비하를 안 하면 좋은 거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스스로 높아진 케이스라 공역준 놓친 거 후회하나요? 가진 적이 없어요. 가진 적이 없고 없습니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번 대선에 당선 가능성 누가 높을까? 아니 너무 민감하잖아요. 혀를 차는 선비님. 그렇죠.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나마 쉽지 않아요. 달고나는 너무 그 떨려가지고 연애를 한다면 아래로 몇 살까지 위로는 몇 살까지 가능한지 궁금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밑으로는 안 돼요. 동갑도 안 되고 위로는 저번에 위로 20살 가능하냐고 누가 물어봤는데 아씨 우리 엄마보다 한 살 어리잖아 하고 그 75년생 연예인을 봤는데 이성균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40대는 좀 그렇지 않을까. 요즘 관심 있는 패션 스타일? 저는 항상 똑같지만 무조건 편하고 약간 스트릿하고 좀 거기에서 이제 좀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은 편한 스타일에서 좀 포인트가 들어간 그런 스타일을 요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좋을 것 같은 패션 스타일 있을까요? 제가 오늘 오닐 옷을 입었잖아요. 오늘 모델분이 또 차은우 씨더라고요. 차은우 씨가 입은 스타일처럼 좀 루즈하고 편하고 동그랗게 입는 스타일이 제가 좀 다가가기가 힘들어서 약간 안고 싶은 포근함? 요즘 즐겨보는 프로그램 있나요 혹시? 요즘 또 하는 수업하잖아요. 춤 배우신 적 있어요 따로 혹시? 절대 없죠. 그럼 저희 이제 식사도 했으니까 네. 의류 촬영인 만큼 본분이 있지 말고 촬영을 좀 해볼까요? 아 자신 뭐, 있죠? 옷이 잘 나오면 되나요? 네 전문이잖아요. 이러면 광고주가 나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말숙이는 어떤 포즈를 취해야 옷이 돋보일지 생각한다. 그닥 떠오르지 않는다. 뭐 하는 거야? 너 밥 매는 거 이렇게 하지 않나? 이거 뭐지? 씨 숨는 할머니? 이삭 숨는 네. 밥도 먹었고 이제 소화를 시키러 갈 건데 한강에서 자전거 말고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코스를 하나 소개시켜 줄게요. 따란 여기는 여의도 문화의 공원이거든요. 원래는 자전거만 빌릴 수 있잖아요 한강에서. 근데 뭐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거 빌릴 수 있거든요. 뭐 타실 거예요? 스케이트보드랑 인라인이랑 킥보드랑 봐요. 다 타신다고요? 두 번째로 옷 갈아입어봤는데 어때요? 일단 입어보니까 베이비 핑크가 좀 얼굴이 좀 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형광으로 포인트 낸 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인라인 타고 제가 퍼포먼스 보여드릴게요. 말숙이가 찐따들을 위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한다. 1라인부터 기대가 된다. 너 어디 가셨지? 240? 네. 네. 근데 발이 300이 아니었네? 발이 왜 300이에요? 말도 안 되는... 역시 낚였다. 잠시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살짝 감을 찾은 것 같거든요? 제가 분명히 초등학교 3, 4학년 때 경사 개 쩌는 데서 브레이크 없이 내려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17년 전이긴 한데 목소리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다리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때요? 이것도 했었는데 와. 아 이게 장비가 이게 사람들이 많이 훼손시켜놨네요. 잘 못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이게 노후됐어요. 그 알죠? 브레이크 이렇게 잡거든요 원래? 가다가
오늘 광고 영상이라길래 뭐라도 있는 줄 알았다. 그런 것 따윈 없었다. 어, 어때요? 속도 좀 붙었어요. 좀 가요, 좀 가요. 저는 이걸로 왕년에 탭댄스도 출 줄 알았어요. 네, 한번 쭉 돌까요, 그럼 이제? 쭉 돌자고요? 네, 한번. 싫다. 한 바퀴 쑥. 3,000원 냈으니까. 아, 그렇죠. 아니, 도로가 이상한데? 비포장 도로 같은데요? 밑에 포장인데요, 지금? 아스팔트 포장.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카메라 녹화 문제로 30분 넘게 지금 쌩쌩 달렸거든요? 2분 20초 달려. 아니죠. 아, 힘들어. 저 막 저기서 막 백덤보 2시간 동안 해서, 아, 힘들다. 할아버지, 이거 반납할게요. 스케이트보드 빌릴게요. 자, 이제는 정말 자신 있다. 오케이. 이제 보여주시나요? 자, 이거는 내가 안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아, 보여줘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그녀가 자세를 잡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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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이게. 또 낚였다. 타봤던 경험이 있긴 한 걸까? 아니, 아니. 허수아비 표현하신 거죠? 아니, 잠깐만요. 네, 덥다. 네. 아주. 오늘 제품이 참 좋은 게 참 열이 잘 나요. 오늘 옷은 따뜻하다. 잘 타시네. 저 진짜 속았어요. 넘어진 줄 알았잖아요. 아유, 진짜. 절대. 네. 설령 제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네. 낙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닥쳐. 닥쳐. 어이털린다. 그런데 다른 데서 보지 못한 새로운 동작과 색다른 느낌이긴 하다. 땅댕이 뽐내기, 뒤로 가기 대감기. 오, 후지! 세계 최초 후지! 오. 그냥 사진 포즈나 배워보자. 스케이트보드를 빌리게 되신다 하면은 뭐 안 타도 좋아요. 이렇게 두고 발 하나를 올려놔요. 아. 발 하나를 올려놓고 살짝 약간 이렇게 스포티하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불편해 보이잖아요. 앞에서 봐가지고 살짝 이렇게 해도 되고 스케이트보드를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늘 온일 덕분에 한강에서 재밌게 놀고 즐겁게 집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퍼포먼스들 보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옷 선물도 드리고 약간 간단한 팁 같은 거 알려드릴게요. 안녕.